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트너가 안방극장에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9일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가 첫 방송이 되었습니다. 파트너는 장르의 경계를 지우고 네 그룹의 실력자 중 김호중 씨가 직접 자신과 듀엣을 이룰 9명의 파트너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김호중 씨는 입대를 열흘 정도 앞두고 출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음악에 대한 절실한 마음으로 가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 남아있는 힘을 짜내서 멋진 파트너들을 만나고 노래 선물을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전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그룹은 SNS를 통해 알려진 실력자들이었고 김호중 씨는 듀엣 파트너를 선발하기 위해 모니터룸에서 몰래 참가자들의 무대를 감상했는데요. 첫 참가자는 가수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회사원 이석주 씨였습니다. 이석주 씨는 묵직한 보이스를 과시하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넘버 지금 이 순간을 열창하며 김호중 씨는 자신의 애창곡인 만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어 3대 판소리 가문의 장녀이자 전공자인 나영주 씨의 상사화를 들은 김호중 씨는 애절하고 감성 가득한 무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첫 번째 듀엣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가수 하동균 씨와 똑닮은 허스키 보이스로 그녀를 사랑해줘요를 부르며 유튜브 조회수 16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화제의 인물 허주 씨였습니다. 그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김호중 씨와 MC들을 사로잡았고 이에 김호중 씨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졌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극찬했지만 파트너 선정 기회를 미루어 결과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긴장 속 진지하게 GOD의 길을 부른 고등학생 이현규 군의 무대를 지켜본 김호중 씨는 발성이 진짜 좋다. 템포나 박자 리듬을 쪼개는 테크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칭찬을 했고 성악을 전공한 영업 직원 박재문 씨의 매력적인 미성이 빛나는 여인의 향기를 듣고는 즉석에서 오페라 듀엣을 제안해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환상의 하모니도 선사했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씨의 초혼을 선곡한 뮤지컬 배우 지세롬 씨가 등장해 섬세한 감정 표현 첫 소절부터 몰입감을 높이는 보컬 실력으로 시청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을 열창한 일곱 번째 참가자인 직장인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일환 씨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김호중 씨를 흠뻑 반하게 만들며 파트너 초대권을 획득했습니다. MC 김승현 씨와 이승윤 씨의 탁월한 진행력은 물론 김호중 씨와 찰떡 호흡을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했고 소연 씨는 티아라의 메인 보컬 출신다운 음악에 대한 적재적소 설명과 재치 넘치는 리액션 으로 진정한 서포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각양각색 직업과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참가자들이 등장한 만큼 앞으로 공개될 숨은 음악 고수들과 믿고 보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만들어 나갈 꿈의 콜라보 무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트너 듀엣곡들은 오는 10월 7일 정오부터 매주 수요일에 공개가 되며 파트너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SBS 플러스를 통해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우 기쁜 소식인데요. 김호중 씨가 첫 정규 앨범으로 50만 장이 넘는 초동 기록을 세우며 트로트 가수로선 이례적인 판매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모든 가수를 통틀어서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 30일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의 집계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지난 23일 발매한 정규 1집 우리가는 발매 후 일주일간 무려 53만 2천여 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정규 앨범으로 무려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것으로 남성 솔로 가수 앨범 중 초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김호중 씨입니다. 또한 팬덤 아리스 분들의 위력도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CGV 스크린엑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지난 29일 개봉한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그대의 고맙소가 개봉 첫날부터 팬들의 관람평 열전을 불러왔습니다. 그대 고맙소는 지난 8월 개최된 김호중 씨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현장을 스크린X로 생생하게 담은 작품입니다. 팬미팅 3일 전 회차 중에서도 베스트 무대를 엄선해 영화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CGV 팬미팅 무비에서만 선보이는 미공개 무대 두 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자, 이 중 유레이스미업에서는 스크린X에서만 볼 수 있는 팬들의 응원 영상이 스크린 좌우로 공개가 되며 더욱더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사라소를 열창하는 장면에서는 스크린X 한정으로 좌우에 손글씨 가사가 나오는 등 스크린X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보너스 요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겠죠? 안 보신 분들 진짜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보신 분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한 엔딩 크레딧에는 응원 영상을 보내준 팬들의 아이디와 이름이 들어가 팬들을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김호중 씨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봉 첫날부터 공식 팬카페에는 벅찬 감동의 팬미팅 현장을 담아낸 그대 고맙소, 관람 인증을 공유하는 팬들의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대 고맙소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270도까지 확장된 스크린을 활용하는 스크린X 3면 제작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팬들의 응원 영상까지 무비에 담기게 되면서 스크린X만의 남다른 현장감과 풍부한 사운드에 더해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국 98개 CGV 극장에서 스크린X 버전과 2D 일반 버전으로 상영 중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김호중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를 열창한 영상이 무려 27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던 내 하나의 사랑은 각오 영상은 30일 오후 기준 270만 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 다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참, 외출 시에는 마스크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